당신이 나르시스트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혹시 나도 나르시스트는 아닐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나르시스트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이 나르시스트로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본질적으로 나르시스트가 아닌 이유를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르시스트와 나르시스트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남에게 자신의 것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나가거나 직장에서 나르시스트로 보이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시대에서는 자기 자랑이나 화장, 포풍, 과시를 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나르시스트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당신이 피해야 하는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자신을 우월한 사람인 척 과장한 다음에 당신을 관계에서 자기 아래로 두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당신이 멋지게 보이고 싶어 기쁜 일을 얘기했다거나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르시스트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모순적인 태도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말과 본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과 표정 그리고 제스처가 정반대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말로는 예스라고 하지만 표정과 제스처에서는 그렇게 하면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을 강하게 내비치죠. 그래서 그 모순적인 태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강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가 말로는 이 돈 줄게. 내가 널 언제든지 놓아줄게. 네 행복을 빌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 저기 너 가지라고 한 거 가져가랬잖아. 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표정과 제스처가 반대이기 때문에 압박을 주어서 당신은 예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은 섣불리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르시스트는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나는 그러라고 말했는데 네가 안 한 거야. 네가 포기한 거야. 그러게, 누가 그러지 말래?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로 인해 나르시스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상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끔 무언의 압박을 가해놓고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상대방의 탓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나르시스트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죠. 또한 나르시스트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상대가 자신을 친근하고 매우 인자한 모습으로 봐주길 원하는 모순적인 요구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모순적인 태도 때문에 나르시스트에게 착취당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진심 그리고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당신은 절대 나르시스트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르시스트일 수 없는 이유 세 번째, 당신이 어쩌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패턴화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르시스트가 아닙니다. 나르시스트에 대한 지식을 쌓다 보니 당신은 어떤 행동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행동이 나르시스트적 행동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때때로 당신 안에 어떤 마음이 들 때 당신이 나르시스트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끔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반발을 하거나 맞대응을 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은 자신이 나르시스트일지 모른다는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당신이 안심해도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암묵적 코드와 심지어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권력과 통제력을 가지려고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을 넘으면 불편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우리는 허둥지둥 다시 가드레일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권력이나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그런 공격적 행동은 살면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패턴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저명한 인간관계와 인간 심리에 관한 권위자 로버트 그린이 그의 저서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적 인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그것이 패턴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당신은 살면서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당혹감을 느끼고 개선하려고 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하고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려는 당신은 절대 나르시스트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가 폭주하다 끝내 가드레일을 넘어서는 폭주 기관차라면 당신은 가드레일을 비껴가는 순간이 있더라도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려는 엄연히 기관차를 통제하는 기관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당신은 나르시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별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은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데서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순간적으로 실수와 잘못 혹은 욕심을 갖거나 단순히 자랑을 하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옥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당신의 성장을 도모할 줄 아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